이름은 김정우고요. 임대사업자. 오, 안 나왔다. 짜증나. 및 웹소설 작가. 뭐 괴물 천재, 뇌생남, 미친 기억력, 얼굴 천재. 야, 장난하냐? 패스. 오랫동안 안 만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새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. 김유리입니다. 직업은 공익전담 변호사입니다. 업계에서는 절 폐소의 여왕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어이가 없어가지고. 남들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. 지는 어디서 조선시대 거적대기 같은 거 걸쳐 입고 와가지고. 저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에 대해서 정말 쉽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꿈은 카페 사장이요. 친구라는 놈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피해 다니는데. 너 어디 가? 왜 피하는지 혹시 아세요? 근데 넌 이 머리로 뭐 할 거야? 그럼 넌 뭐 할 건데? No, no, 카페야. 법 다방. 야, 네가 무슨 카페야? 계약만 해주면 지죽은 듯이 조용. 너 일로 와! 넌 눈에 안 띄고 지죽은 듯이 이런 거 안 되는 애야. 네가 아무리 이 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해도 그렇지. 이거는 좀. 야, 네가 어따 대고 남의 빈티지, 캐주얼, 에스닉, 하이패션을 지적질이야. 김유리가 이거 나타나자마자. 너 혹시 촌스럽게 막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김유리는 진짜 또라이거든요.